광주 동구와 서구는 지난 6번의 지방선거에서 관료 출신 후보가 연이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의 공천을 받은 정치인 출신 후보가 이 전통을 깨겠다고 나섰는데 관료 출신 현직 청장의 수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 행정의 중심지인 서구. 민선시대 이후 배출한 4명의 구청장 모두 관료 출신입니다. 현직 무소속 이무진 후보가 이 같은 전통을 지키겠다며 재선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행정부 시장을 역임한 임 후보는 구정 책임자의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선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그런 행정가로서 우리 지역의 자치발전을 위해서만 일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민주당 서대서 후보는 첫 정치인 출신 서구청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서 후보는 중앙당과의 인맥과 소통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변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민주적인 행정 이것을 펼쳐가는 것이 아마도 관료하고 정치가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동구도 역대 구청장이 모두 관료 출신입니다. 고위공무원 출신인 민주평화당 김성환 청장과 지방의원을 역임한 민주당 임택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앞세운 관료 출신과 변화를 내세운 정치인 출신 중 어느 후보가 선택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